네, 오늘은 결혼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남자가 목말라 하는 결혼은 이런 것이다. 남자가 목말라 하는 결혼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반대성이 원하는 것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형제들한테 이런 당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남자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옆에 있는 자매들이 진짜예요? 그랬더니 상당히 놀라는 걸 봤습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물론 아닌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육체적이고 단순하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여자들 가운데 육체적인 여자보다 훨씬 더 육체적인 게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에서 있었던 아주 그 음탕한 여자애보다 훨씬 더 음탕한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혼해서 남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묻습니다. 그게 맞냐?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설교를 해놓고 쭉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보건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정답에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고상하게 하다가 말아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고상한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니드가 가장 그 절실한 것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남자가 결혼해서 원하는 첫 번째 1순위는 성적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모든 남자가 부인하지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성적 만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신앙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있어야 되고 기질도 중요하고 다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남성에게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성적 만족도. 이거는 결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결혼 이후에 남성들이 고민에 빠지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목사님 저는 불행해요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결혼했는데 아내가 부부관계에 잘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자꾸만 싫다 그러는 거 억지로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비참함을 느끼고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봐도 결혼 잘못했어요. 그런 여자하고 왜 했습니까?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지극히 이기적인 여자고 자기 중심적인 여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 기분에 자기 무드에 맞춰가지고 그냥 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상해 보이지만 아주 악한 여자다. 그런 얘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를 금욕으로 만들어 놓으면 남자 나가서 외도하라는 말밖에 더 있습니까? 여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요, 여자들이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짐승 취급합니다. 뭐 남편이 요구를 하면은 그냥 뻔히 얼굴 쳐다보면서 요즘 큐티 안 해? 이런다고. 성경책 주면서 성경 좀 읽어. 기도생활 안 하니까 이게 팍 다 짐승같이 이러니까 남편이 그 불행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남편일수록 아내에게 치근덕거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딴 데 안 간다는 뜻 아닙니까? 딴 데 가서 만족 안 하니까 부인에게 치근덕거리죠. 이건 지극히 건강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부인에게 치근덕거리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딴짓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입니다. 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체적인 하나됨. 누가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면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여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남성의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에는 고환이 있습니다. 고환. 또 다른 말은 불알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아 웃지 마라 설교 못해 그럼 나 지금
거기서 정액이 만들어집니다. 정액이 만들어져요. 남성에게 만들어진 정액은 운명이 있습니다. 배출하는 길밖에 없어요. 남성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액은 배출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배출하지 않으면 병이 납니다. 남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액이 만들어지죠. 이 정자가 섞이는 액체거든요. 정액이 만들어지면 그게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을 안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고안에서부터 이렇게 항문 밑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립선이라 그럽니다. 네, 전립선이라 그래요. 전립선에 이게 고여요. 고이면은 이게 썩습니다. 그 썩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전립선염이라 그러고 썩다가 못해 이게 문제가 되는 전립선암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썩느냐? 고기 많이 먹으면 거기 기름이 막 낀답니다. 그래서 서구의 암 1위가 전립선 암이에요. 그죠?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정액이 고여있어 썩으면 전립선 염, 전립선 암이 됩니다. 이건 남성 가운데 한 50대쯤 아버님들 보면은 많이 걸리십니다. 특별히 금욕 생활을 많이 하는 남자들 가운데 걸리고 신부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걸립니다. 왜냐? 정액이 고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정액이 나오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 몽정. 꿈속에서도 성적 환상을 꾸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의식이 없더라도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거기서 사정해버리는 거예요. 몽정. 또 하나가 총각들 제일 많이 하는 자위. 그죠? 뭐, 지가 뭐 손으로 하든 뭐로 하든 뭐 이런 거. 그죠? 자위. 그 다음에 외도. 그거밖에 없어요. 나올 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배설 욕입니다. 다른 방법. 자매들은 그럴 거예요. 혹시 증발한대. 증발한대요, 그거? 뭐 몸속으로 뭐 흡수가 되나요? 흡수 안 돼요, 흡수.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나오는 수밖에 없다니. 이거 왜 나오는 길 없어요? 합법적으로 나오는 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남자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만들든지, 나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방법으로 나오든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관연한 딸들을 보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고여 있으면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딸 둔 부모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득실되는 이 고여 있는 놈들이 막 주변에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남성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안다 그러면 결혼해서 아내밖에 풀어줄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지금 얘기했던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몽정, 자위, 외도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증발 안 돼요. 뭐 피, 몸으로 흡수 안 된다니까요. 자매들이 이제 명확히 알아두시겠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늦게 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항의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결혼을 늦게 한 남자들은 홀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위행위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인이 충격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하고 그러는데 나 뭘 어쩌란 말이에요. 숨어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부인이 아는데도 노골적으로 그러는 변태 같은 남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받죠, 여자도.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괴상한 방법으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남자. 남자 아셨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가장 리얼하고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요, 자기에게 이렇게 욕구가 생기면은 부인한테 어떤 의미에서 시비를 겁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옷은 뭐 그따위로 입고 다녀? 집 좀 치워라. 그러면 아내는 금방 알아야 돼요. 아, 이놈이 찼구나. 내가 참해. 알겠어요? 참, 내가 보니까 설거지 참 잘하네요. 그죠? 명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 보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그게 결혼입니다.
이거는 뭐 형제보다는 자매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이런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남성의 문제를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원하는 결혼, 성적 만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형제가 원하는 게 뭐냐? 자매로부터,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영어 성경을 보면 헬퍼라고 나왔죠?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칭찬과 격려로 돕는 것입니다. 남자는 칭찬받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형제를 바라보면서 평생 날지 못하는 형제를 봤습니다. 평생 날지 못하는 남자를 봤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잘 만나면 남자가 날기 시작합니다. 그죠? 총각 때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날개를 달고 잘 날아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과 격려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내, 아내의 수업 단계 아닙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거 잘하는 자매, 그거보다 좋은 아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명랑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왜 명랑한 여자를 좋아하느냐? 명랑한 여자가 되게 칭찬과 격려를 잘해요. 우울한 여자는 자기도 우울하기 때문에 남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막 자기 우울한 거 얘기해줘서 같이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형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표정하게 앉아있고 그러는 자매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왜냐하면 매력도 없을 뿐더러 결혼에서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워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삼덕만 제대로 지킨다 그래도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터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격려하게 되죠. 그죠? 칭찬하게 되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약사, 뭐 교사, 되게 남자들이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여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버니까 남자는 무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약사 남편이 되게 봉고차 몰고 셔터 문 열고 이러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피아노를 잘 치면 남자가 되게 피아노, 그 봉고차 애들 몰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 제 차가 조금만 유능했다 그래도 저도 놀고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속성이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자를 믿게 만들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가 돈을 좀 많이 벌잖아요. 그럼 일부러 막 흥청망청 쓰는 척 해요. 막 비싼 백 싸고 막 그 몰래 돈을 숨겨놔야 돼요. 만약에 자매가 돈이 많다, 너무 경제적으로 탄탄하다 그러면 남자는 자꾸만 무능해져요. 21세기가 돼도 그거는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똑똑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주눅 들라고 그런 여자가 만나요? 저래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여자 뭐 별로 좋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똑똑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그죠? 예. 똑똑한 여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격려 잘해주는 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삶에 활력이 생긴다. 그렇다 그러면 돈 많고 똑똑한 여자가 칭찬과 격려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를 여기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자기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죠? 지멋에 사는 거죠. 예. 남자는요, 고치려고 하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마가 잔소리하면 잔소리로 변화가 됩니까? 반항하지. 그래서 자매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남편한테는요, 10번 칭찬하고 난 다음에 1번 조언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그 원리. 한 10번쯤 칭찬해야 1번 조언이 들려요. 그 정도 비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뭐 잘했어요. 존경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믿음직해요. 뭐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듣기 좋은 일은 저는 믿음직해요. 그게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 많아 보여 이런 걸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죠? 결혼 15년 차 된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형광등이 나갔는데 형광등 안 갈아주는 거예요. 여자가 속 터지죠. 그죠? 그래서 남편한테 짜증내면서 형광등 좀 바꿔줘라. 또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거예요. 이거 안 보여? 이런 여자 있죠. 이거 안 보여? 그럼 남자는 보고 말아버리거든요. 오래 끌지 말고 정확히 형광등 갈아줘요. 그래야 된다고. 근데 형광등 갈아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갈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안 갈아줘요. 그러니까 아이 미쳐 뭐. 그다음 여자들 뭐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뭐. 껌짝도 안 하네. 화가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떤 상담하는 분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상담하는 분은 또 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싸우지 말고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준다 할지라도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해주고 칭찬해준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 한 보름 있다 갖고 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상담가들이. 근데 아무리 집에 돌아와서 칭찬할 걸 찾아봐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죠. 이미 마음이 식은 아내가 무슨 남편에게 칭찬거리가 있겠어요. 지금 형광등 안 가려줘서 지금 몸에서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근데 형광등 안 가려주는 주제에 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얘네 같으면 이게 지 버린 작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참고 이걸 한번 칭찬해주자. 그래서 퇴근길에 이발했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붙였다는 거예요. 산뜻하고 젊어 보여요. 그랬대요.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가 힘들어요. 닭살이 돋거든요. 닭살이. 그리고 닭살이 막 돋아가지고 막 뛰쳐나갔다라는 거. 닭살 닭살 하면서 그죠? 아 닭냄새나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발한 남편 칭찬함.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뭐 남편 칭찬할 거리가 있나요? 집이 뭐 애들 그 물건이 막 어지러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집에 들어오더니만 발로 애들 장난감 책 이런 걸 발로 치웠대. 발로 손으로 다니고 발로 아이 그게 뭐야 하면서 그죠? 그러면 이놈은 손이 없나 이래야 될 건데 또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칭찬했다. 고마워요. 장난감도 치워주고. 사실 장난감 치워준 게 아니야. 발로 치운 거야. 이렇게 발로 지 걸어가려고. 그리고 또 기록했답니다. 오늘 장난감 치워줬다고 칭찬해줌. 셋째 날이 됐답니다. 남편이 손에 뭐를 들고 왔대요. 뭘 들고 왔을까요? 꽃? 아니요. 형광등을 들고 왔대요. 그리고 형광등 바꿔주고 형광등 옆에 나사 풀린 것까지 다 조여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깨달았답니다. 아내가. 아, 우리 남편이 칭찬에 목말라 있었구나. 이거는 여러분 공식입니다. 남편은 잔소리로 절대 변화 안 돼요. 형광등 뭐 이놈의 인간이 뭐 미쳐 뭐 껌짝따라고 너는 발가락이 손가락이냐 이러면은요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절대로 안 해요 남자들은. 남자는 그 자존심 하나 놓고 사는데 그죠? 잔소리 한다고 움직이면 자기가 잔소리꾼 잔소리에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남자 움직이는 방법 간단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들이 남자 잘 움직이는 겁니다. 왜? 여우 같은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칭찬과 격려 그런 거예요. 막 놀라고 와 놀라워요. 그죠? 남편의 팬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치어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 팬 앞에서는 목숨도 걸어요. 팬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목사님 팬이에요 이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의 팬이라 해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팬이 되줄 때 그때부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열광해 보십시오. 남자가 거의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남자가 될 거예요. 남자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두 번째, 칭찬과 격려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잘 훈련되면은 정말 멋진 아내가 될 것이고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외모를 잘 가꾸는 것입니다. 외모를 잘 가꾸는 거. 여자들은 청각에 약하다 그러죠. 여자는 청각에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가서 속삭여주면은 여자들이 잘 넘어간답니다. 꾼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꾼이라 말하는 제비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비족들도 제 양떼기 때문에 많이 접촉을 합니다. 물론 변화된 제비족이겠죠. 그런 그 프로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자들에게 속삭일 때는 왼쪽 귀에 가가지고 속삭여야 된대요. 왼쪽 귀에 속삭이면 오른쪽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잘 들린대요. 오른쪽에 속삭이는 건 기억이 20%밖에 안 되는데 왼쪽 귀에 대고 속삭인 건 70%가 기억이 난대요. 당장 실험해봐요. 여자 오른쪽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와. 그러면 죽어도 안 사와요. 근데 왼쪽 귀에 대고 와일드 바디 그러면 20개 사와요. 20개. 이건 실험할 것도 없어요. 내가 여러 번 실험해봤으니까. 그죠? 어느 쪽 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 귀. 왼쪽 귀에 대고 얘기해야지 오른쪽 뇌를 자극한다. 제비족이 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에도 여자 왼쪽에 앉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왼쪽에 앉고 자기 오른손 쪽에 여자를 앉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자연히 뭐 이렇게 크로스 넘어가서 오른쪽 귀에다 대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가슴을 잡고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또 이상한 놈도 있죠. 근데, 그러나 대개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귀에 대고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구도가 그쪽으로 돼 있어요. 대개. 그 반대 얘기가 별로 없다고요. 유심히 보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해주는 게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청각. 또 여자들은 뭐 촉각. 뭐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터치의 느낌이 온다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대요. 어떤 자매들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가 이렇게 첫 번째 포옹을 해준 거를 20년이 지나도 못 잊는데요. 그 느낌을. 남자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그 느낌을 못 잊는데요. 아, 그 따뜻하게 한번 살짝 포옹해주는 그 느낌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강한 거지 알겠죠? 촉각. 근데 그 다 쓸데없는 얘기고, 남자에게 중요한 건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매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무슨 뭐 청각, 갖다 대고 소리 질러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남자들은. 촉각, 이게 뭐, 남자는요, 다 굳은살이에요, 굳은살. 만져봐야 뭐 느낌도 없어요, 느낌도. 그죠? 긁어봐, 긁어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모기가 물어야 가끔 긁을까봐. 느낌도 없어요, 남자들은. 그러나 남자들은 그놈의 눈이에요, 눈. 본 거는 못 잊어요, 본 거는. 이 시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남자들은요, 경건한 남자를 할지라도 S라인의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요. 고개가 안 돌아가면 눈알이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시각적인 자극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게. 그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타짜라는 영화가 언제 나왔죠? 작년에 나왔죠? 제가 그래도 경건한 목사 아닙니까? 내가 김혜수의 벗은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누가 막.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런 놈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45이고 지금 몇 살이야? 스물 몇 살이죠? 29. 29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 29. 저기는 25? 25이에요? 네, 25. 이건 뭐 20년 어린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이건 뭐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매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남자들의 시각. 그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모 잘 가꾸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 퍼져가지고, 그죠? 무슨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꽃단 여인같이 하고 다니고, 그죠? 산발한 여인같이 나오고, 뭐, 아! 하고 입어버리면 바늘 냄새 나고, 그죠? 김치 국물 흘리고 다니고,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 그 냄새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냄새. 그 목욕을 안 하고 밤에 향수만 뿌려두면 그 땀냄새와 향수가 섞이면 그거 진짜 지독하다고요. 좀 목욕도 좀 자주 하고요. 좀 자주 하고. 그리고 진짜 꼴불견이 뭔지 알아요? 머리 감고 안 말린 머리카락을 나올 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그 머리 덜 말라가지고 뭐 이러고 나오는 거. 아유. 생각만 해도 진짜. 그러고 나와서 새벽 기도 때 안수 기도 해달라고 머리 디밀고. 아유. 누르면 쥐인 냄새 나고. 진짜 내가 목사 때려치고 싶을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때예요, 그때. 아유,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질서를 잡으십시오, 질서. 여러분, 미신 여자가 아닙니다. 네? 제발 머리카락 좀 질서 있게 하십시오, 질서 있게. 뭐 이상하게 꽂고 다니지 말고요. 꽃을 왜 꽂고 다녀요? 동막골, 웰텀도 동막골이에요? 그거 왜 꽂고 다니냐고. 헤어밴드 하십시오. 잘 안 되면. 그죠? 그러면 머리가 정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질서라는 거, 그 코스모스라는 게 질서란 뜻 아니에요? 코스모스에서 나온 게 코스메틱스 아니에요? 화장한다는 거. 화장이라는 게 뭐냐면 질서를 갖추는 거예요, 질서. 무질서한 여러분의 얼굴에.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된 것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식으로 하는 거예요. 차렷, 열중셔, 제자리, 차례로 정렬. 비만 되지 마십시오. 비만. 음식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을 안 하지만 여자들의 뱃살이 옆에서 삐져나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거? 알아요? 그것도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애가. 오늘 율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멋있죠?
그죠? 그 군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살이 좀 있던데. 그러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율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살도 좀 빼고요. 식사도 조절 좀 하십시오. 조절로. 자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찐다고. 그렇지 않아요.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 먹으니까. 그 사람은 주식은 조금 먹고 간식을 많이 먹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옷도 좀 값싸지만 뭐 비싼 옷만 사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좀 바꿔 입고요. 바꿔 입고. 그렇죠? 우리 율동하는 어떤 자매는 맨날 똑같은 거 3일 입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말투. 말투가 매력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투가. 어떤 예쁜 여자인데 정말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 18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갑자기 100점에서 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언어생활 잘해도 언어생활. 그리고 눈곱 좀 잘 떼고 다니고. 물론 항변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애 낳고 키워봐라. 그죠? 뻔한 살림이 어떻게 스킨케어 하냐. 옷이 얼만데 돈을 벌어다 줘야지 뭘 하지. 다 맞아요. 예,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퍼지게 산다 그러면 매력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로 질리는 겁니다. 물론 악조건 속에서도 그죠? 어떤데 애 키워야 되고 뻔한 살림에 그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그거 하나 씻는 게 뭐 힘들어. 씻는 게 그죠? 씻고 그다음에 뭐 정 안 되면 화장품 없으면 비누 가루라도 뿌려 이렇게 다이알 비누 그러면 얼마나 냄새 좋은 줄 알아요 그거? 그러고 다니든지 아니면 좀 때나 좀 밀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시각적으로 너무 퍼진 모습들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오히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지속될수록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남성의 동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아내가 제일 좋습니다.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 좋고 그리고 잘 만나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의 취미나 상대와 동반자 의식이 돼주는 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전형제배 아까 내가 어떤 형제 봤어요. 뭐 다음 달인가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고. 청첩장을 주고. 내가 여자친구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갔대요. 내가 그거를 듣는 순간에 아유 이 형제도 불행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파 죽더라도 형제가 예배 드리면 같이 앞에서 예배 드려주는 게 한 달 전 신부 모습 아니에요? 그죠? 참 잘 살겠다 그 생각이 들죠. 잘 살겠다. 자매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남자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옆에 동반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겠죠. 근데 남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활동적으로 잘 하다가도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삶의 충전의 시간과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는 곰과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동굴에 들어가야 돼요. 동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나와가지고 뭔가 짠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남성성이 살아나는 거지. 여자같이 만나 모여가지고 노닥노닥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가면 남자는 탈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심의를 얻는 것에 남자는 탈진을 해버린다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죠?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자기는 뭐 진액을 다 쏟는 스타일이라고? 뭐 저는 진액을 쫙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진액을 쫙 빨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기를 빨아들이는 스타일. 남자는 대화를 안 하면 진액을 다 쏟는 스타일이라고. 그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남편이 와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두 시간, 세 시간 막 떠들고 그러면 기분이 업이 돼요. 다 살아나요. 우울했던 기분이 다 살아나. 남자는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초죽음이 돼버려요. 쭉 찾아버린다고. 그럼 남자가 어딜 가야 되냐? 동굴에 들어가야 돼요. 동굴에 들어가서 새로운 힘을 얻고 마늘 먹고 양파 먹고 해가지고 다시 새해 먹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자들이 동굴에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반드시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 그런 얘기 있었죠. 남자가 갑자기 뭐 가정생활 잘하다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2년 있다 돌아오잖아요. 금강산 갔다 온 거예요. 금강산. 금강산 가는데 1년, 오는데 1년이니까. 그죠? 가다가 뭐 또 강도 만나가서 한 3개월 잡혀있고 막 이러면 2년, 3년 걸리는 거라고. 그게 남자의 동굴이에요. 금강산 갔다 돌아오면 다시 세이 먹고 돌아오는 거라고. 현대의 남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잠깐만 잔소리하고 잠깐 얘기하자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 가정이 싫은 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싫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남자는 동굴이 필요한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동굴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 술집을 간다고. 그래서 그 웃음 파는 여자들에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잊지 말아요. 난 좋아서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동굴이에요, 동굴. 거기 들어가서 쉼과 충전을 하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난 물 힘을 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또 잔소리 두 시간에 또 뻗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가정에 와서 이렇게 문거로 잠그는 소극적인 남자도 있습니다. 가서 잠을 자든 뭘 하든 뭘 하든지 놔둬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고요. 그렇게 잘 해주면 이제 그 시간만 딱 지나놓으면 다시 건강한 남편으로 돌아가고 건강한 아빠로 돌아와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생명 거는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성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는 동굴이 필요한 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남성들에게 동굴을 허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멋진 아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정도, 이 정도만 뭐 잘 만족시켜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행복한 남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특별히 오늘 명심 많이 해야 될 건데 남자가 결혼해서 원하는 게 뭐냐? 성적 만족도,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냄새 안 나는 모습과 기본적으로 가꿔진 외모,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동굴을 인정하는 넉넉함. 이런 것을 잘 갖춘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자매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매들은 다 알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